자, 선조중삼 5과 본문 마지막 부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시정지하시고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볼 것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특별히 뭐 난이도가 높은 건 별로 안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미 예상했던 것들이 쭉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끊어읽기 해서 가보겠습니다. Sherpas in mountain climbing. 오케이, 그래서 등반에 있어서 셰르파들도 히든 피플 인 스포츠 뭐 마운틴 클라이밍도 뭐 스포츠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죠. 이 등산도 스포츠의 일종이라고 볼수 마운틴 클라이밍도 스포츠인데 셰르파도 마찬가지 히든 피플이다. 서포터다. 뭔가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수 있어요. 첫 문장. 오케이. 첫 문장이 네팔까지네요. The word Sherpa comes from the Sherpa tribe which lives in the eastern part of Nepal. 그래서 셰르파라는 단어에 왔는데 단어가 왔는데 뭐로부터? 셰르파 부족으로부터 왔다. 오케이. 그리고 셰르파라는 거는 우리도 쓰는 단어죠. 이제 셰르파라는 단어가 어떤 뭐 고유 명사로부터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명사인데 이게 어떤 고유 명사로부터 왔다. 오케이. 그래서 which lives in the eastern part of Nepal. 그리고 뭐그더 셰르파 핍더 셰르파 트라이브를 지금 리브즈를 본 결과 얘를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위치는 계속적 용법에 관계 대명사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게 and 더 셰르파 트라이브를 데리고 왔죠. 왜 이래? and 더 셰르파 트라이브를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게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live의 형태가 3인칭 단수와 어울리는 lives, fact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시제, 셰르파라는 단어가 셰르파 부족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fact죠. 물론 이 단어가 만들어진 건 과거이지만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사, 뭐, 얘기를 and the Sherpa tribe로 보면 접속사 다음에 이제 뭐 접속사 and 앞뒤로 동사 1번이 현재 시제 comes 왔고 동사 2번도 3인칭 단수와 어울리는 lives를 썼다는 거첫 문장에서 첫 문장 자체가 어떤 fact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재 3인칭 단수 주어 다음에 동사가 3인칭 단수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여기 does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the word Sherpa가 이시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더즈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더 셰르파 트라이브 뜻이 셰르파 부족인데 얘를 단수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턴 뭐 이스턴 하면은 이제 뭐 방향 명사하고 방향 형용사라고 하는데 일단 명사는 이스트 뭐 웨스트 그 다음에 뭐 노르스 사우스 이런 명사들이 있죠. 그럼 이스트의 형용사형이 이스턴이 되는 거고요. 얘들은 지금 저기에 써놓은 것들은 다 명사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트의 형용사형이 이스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웨스트의 형용사형은 웨스턴이 되겠죠. DERN. 그 다음에 노르스의 형용사형은 스펠링은 NORTHERN이고요. 발음은 노르던이 됩니다. 노르던. TH의 발음이 여기는 스, 번데기 발음인데. 여기에 TH 발음은 요 낚싯바늘 발음, the 발음입니다. Northern, Northern. 그 다음에 South의 형용사형은 뭐 여기다 쓰겠습니다. 스펠링은 이렇고 마찬가지 TH 발음이 여기서는 the 발음인데 번데기 발음. 여기서는 the 발음. Southern이라고 발음해요. Southern, South, North, Northern, 뭐 South, Southern, North, Northern, East, Eastern, West, Western. 이런 어휘적인 거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이제 내용 파악도 쭉 해놓으셔야 되겠죠. 뭐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인지, 그 다음에 이 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어서 다음 두 번째 문장. 요거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come from 현재 시제 어떤 단어의 출처 현재 시제로 왔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위치는 뭐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고 대신에 and it으로 지금 바꿔 쓸 수 있죠. And the Sherpa tribe lives. 그리고 셰르파 부족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뭐 that은 안 된다, 생략도 안 된다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Sherpas have 가지고 있는데 일본 동사네요. Good climbing skills. 훌륭한 등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여기 Sherpas가 생략됐죠. Sherpas day니까 여기에 동사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end 다음에 있는 두 번째 2번 동사도 day랑 여기 day가 Sherpas가 생략됐으니까 어울리는 형태. 그래서 셰르파들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훌륭한 good climbing skills를 보유하고 있으며, they know their way. 길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Around the mountains well. 그래서 산 주변에 있는 길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등산 기술이 훌륭하며 산의 여러 길을 잘 알고 있다라는 팩트 전달하고 있는, 계속해서 day랑 어울리는 팩트 전달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는 뭐 also가 떴어요. Also. 또한, 그러니까 지금 앞에 바로 앞 문장에서 어떤 뭐 셰르파들의 특징, 장점, 가지고 있는 기술 뭐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에 also가 왔으면 또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also로 시작했으니까 또 어떤 뭐 기술, 뭐 어떤 뭐 장점 뭐 이런 거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이 미리 also 같은 이런 아주 간단한 단어만 가지고도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라든지 아니면 글의 순서 같은 거에서도 also 같은 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앞문장이 Sherpas have good climbing skills and know their way around the mountains well 이라고 했고 they also 했으니까 또한 이런 아주 뛰어난 점이 있어요 라는 말이죠. They also have 또한 가지고 있는데 little difficulty breathing.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 다음에 well에 대한 대답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어디에서? High up in the mountains. 산 높은 곳에서도 뭐 고산지대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 중3이니까 고산지대에서 고산지대에서도 호흡에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셰르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뛰어난 점을 얘기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also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 have difficulty doing 이라는 패턴입니다. have difficulty doing 이렇게 하면 뭐 하는데 do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have difficulty doing 동사의 형태는 반드시 ing 형태가 되어야만 하고요. 그래서 have difficulty doing 하면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인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little의 존재죠. little. 자, little은 지금 여기에서 뭐랑 비교할 수 있냐, 지금 a little의 반대말인 거죠. 오케이, 여기에 difficulty라는 명사가 있는데 어려움이라는 명사고 셀 수가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지금 뭐랑 비교해서 a few하고 비교하는 거죠. a few하고 또 few는 또 반대되는 뜻이죠. 자, 무슨 문법 설명하는지 알고 있죠? 자, 얘들은 만약에 여기에 a가 딱 들어가면 완전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 a가 들어가면 they also have a little difficulty breathing 하면은 그들은 약간 호흡하는데, breath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약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셰르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점이 안 되는 거죠. 하나 넣었을 뿐인데 전혀 반대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little, 문법적으로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they also have little difficulty breathing 하면 숨 쉬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다가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they also don't have 뭐 difficulty 이런 의미인 거죠. they also don't have little don't have difficulty breathing 하면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근데 전혀 겪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not을 넣는 대신에 little difficulty breathing을 써서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뭐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게 little이 맞냐, a little이 맞냐, 뭐 few가 맞냐, a few가 맞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breathe의 형태도 마찬가지 반드시 이렇게 ing 형태가 와야 됩니다. have difficulty doing 하면 뭐
여기에 밑에 have difficulty 또는 뭐 difficulty 대신 쓸수 있는 것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란 표현 하고 싶은데 뭐 have difficulty doing 이라든지 have trouble doing, have a hard time doing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little이 들어가는 바람에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미. 그러니까 뭐 내용은 어려움이 거의 없다니까 전체 내용은 긍정적이 됐지만 해석 자체는 부정적이라고 봐야죠. 해석 자체는 거의 difficulty를 겪지 않는다는데 전체적으로는 결국 아주 긍정적인 뛰어난 능력이 있다. 자, 이제 쉐르파들이 산에 사는 사람들이죠. 고산족이라고 하죠. 고산족이니까 이제 높은 산의 특징은 산소가 부족한 거죠.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 낮은 곳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활량이라든지 뭐 폐의 크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쉐르파 트라이브는 뭐 쉐르파들은 거의 뭐 고산병에 걸리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는 뭐 산소 호흡기를 뭐 사용한다든지 이런 고산병을 예방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고산병을 겪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herpas also have little difficulty breathing. 거의 Sherpas들은 호흡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다. 어디에서도 high up in the mountains에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therefore가 나오고 있죠. therefore. therefore. 뭐, 뜻은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요.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쭉 정리해 놔야 되는데요. 일단 뭐, thus라든지, 뭐 so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hence. 그 다음에 as a result. 그 다음에 consequently.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라는 뜻으로 앞에 therefore 앞에 원인이 오고 therefore 뒤에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mountain climbers started to hire Sherpas. 그래서 등산가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쉐르파들을 hire 하기 시작했다. 고용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뭐 하기 위하여? To help the climbers climb Mount Everest. 그래서 클라이머들이,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몇 가지 중요한 것들 보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보면 start는 like처럼 hiring 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형태 hiring도 가능. 그러니까 여기에 hire에 선택 가능한 동사의 형태는 to hire, to 부정사의 명사정법과 동명사 hir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elp를 기준으로 help a 동사 원형을 썼죠. 그러니까 climb은 여기에 climb도 되고 뭐도 가능하다. to climb의 형태도 가능하다는 거. 준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때 여기에서는 등반가들이 오르다 이 말이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인데 오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정법인데 그 안에 help a do 또는 help a to do가 가능하다. climb은 선택지가 두 가지. to help는 다른 선택지였고 대신 이 앞에 in order to를 쓸 수는 있겠죠. climbers started to hire Sherpas in order to help the climbers to climb Mount Everest.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지칭 찾기도 중요합니다. 됨은 the mountain climbers. 였습니다. 등반객들이 누가 올라갑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가들이 올라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에서 특별한 건 없고요. lead A to B입니다. lead A to B 하면 A를 B에게 이끌고 가주다, 인도해주다라는 뜻이죠. 쉘파들이 인도해 주는데 마운틴 클라이머즈를 인도해 주는데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로?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로 인도를 해준다 이끌어 준다 뭐 lead 대신 쓸수 있는 건 guide 같은 단어도 있을 겁니다. guide mountain climbers to the top of the mountai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문장 쉘파의 역할입니다. 이 문장은 쉘파는 마운틴 클라이머즈를 where 어디로? To the top of the mountain으로 뭐 해준다? lead guide 해준다. 그 다음에 they support climbers in many ways.
그래서 쉐르파들이 조금과 서포트는 뭐 헬프 이런 뜻이죠. 헬프랑 통하는 뜻이죠. 그래서 뒷받침해준다. 등산가들을, 클라이머들을 뒷받침해준다. In many ways. 여러 면에서. 자, 여러 면에서라는 말이 글의 순서에서 중요하죠. 여러 가지 면으로 서포트 해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도와주는데, 그렇죠? In what ways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겠죠. In what ways do Sherpas support climbers?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와주니? 그러니까 뒤에 자연스럽게 뭐가 온다? For example, 그래서 글의 순서에서 연결성에서 in many ways로 서포트 해준다 했으니까 그 다음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도와줘요라는 게 오는 거죠. 글의 순서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for example은 예를 들어서 라는 뜻으로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for instance가 있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 다방면으로 도와줘요. 예를 들어 이 순서 아주 잘 어울리죠. Sherpas put up tents. Put up 2어 동사니까 put tents up도 되겠고요. 텐츠의 위치는 1번 위치, 2번 위치 모두 가능하다. 2어 동사. Sherpas put tents up. 텐트를 설치해주고 다방면으로 도와준다 했으니까 도와주는 거 첫 번째. Put up tents 해주고 and they carry. They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1번 동사 put up이 they랑 어울리는 형태니까 2번 동사 carry도 they랑 어울리는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그래서 Sherpas carry climbers bags. 배낭도 가방도 운반해준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도와주는데 예를 들어서 텐트 설치 그 다음에 가방 무거운 짐 운반 같은 것들을 Sherpa들이 해준다. 사실 뭐 Sherpa들이 훨씬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클라이머들이야 뭐 맨몸으로 뭐 물론 그 사람도 힘들겠죠. 자 계속해서 Sherpas are often called 수동태죠. Sherpa들이 자주 B plus PP 불린다. The invisible people of Mount Everest.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의 투명 인간들이라고 불리는데 불리는 이유를 because 주어 동사로 붙였습니다. 이 자리에 because of 같이 명사만 올 수 있는 형태는 안 될 거고요.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건 as since 등이 있다라는 거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the invisible people of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산의 투명 인간들이라고 불리는데 불리는 이유입니다. Because people often see a picture of only the climbers at the top of the mountain. 그래서 투명 인간들이라고 불리는데 이유가 사람들이 자주 사진을 보게 되죠. 그렇죠? Because people often see A picture of 뭐만 있는, 뭐만 찍혀있는 Only the climbers 등산가들만 있는 어디에 있는 등산가? At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에 오직 등산가들만 있는 사진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래서 The invisible people of Mount Everest 라고 셰르파들이 종종 자주 불리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뭐 수동태 짚었고 그 다음에 비저블은 보이는 인데 인비저블은 보이지 않는 이런 인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뭐 액티브 인액티브 이런 관계죠. 그래서 반대말 만드는 접두어 같은 것들 인이 붙느냐 뭐 앱이 붙느냐 노멀 앱 노멀 뭐 possible impossible 이런 것들 뭐 happy unhappy like dislike 이런 것들 꼭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뭐를 찍은 사진 할 때 전치사 of 붙이는 건 중1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picture of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전치사 여러 개를 비워놓고 뭐 들어가겠니 이런 것도 우리가 picture of 그 다음에 at the top of 뭐 이런 것들 전치사 문제들도 빈칸 문제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파악을 위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Hidden People in Sports에서는 Sherpa in Mountain Climbing 등산에 있어서의 Sherpa들이고요. 일단 단어가 어디서 왔다? Sherpa 부족이라는 단어에서 왔고 Sherpa 부족은 네팔의 서부 지역도 아니고 북부 지역도 아니고 남부 지역도 아니고 동부 지역에 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네팔의 동부 지역에 모두 있다 고산지대고 에베레스트산도 네팔의 동쪽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 파악 쉐르파 단어는 쉐르파 부족으로부터 왔고 쉐르파 부족은 네팔 동쪽에 산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쉐르파가 세 가지 어떤 또 뛰어난 점이 있다.
첫 번째, they have good climbing skills and know their way around the mountains well. 그래서 아주 훌륭한 등산 기술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산에서 돌아다니는 길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They also have little difficulty breathing. 그래서 거의 호흡에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High up in the mountains. 고산지대에서도.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 뛰어난 점, therefore 여기 붙겠죠. 그래서 등반가들이 고용하기 시작했다. 왜 고용하기 시작했다? 셰르파 고용하기 시작했다. 왜? To help them climb Mount Everest.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등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도와주는데, 첫 번째, Sherpa's lead mountain climbers 어디로?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도 인도해주고, 여러 면으로 도와주고, 예를 들어, 텐트 설치, 그 다음에 가방 운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 투명 인간이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은 또 쉐르파는 안 보이고 등산가들만 보이는 사진들을 자주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erpas in Mountain Climbing이었죠. 제목, 소제목 꼭 알아두시고요. 뭐 전치사 in 들어있고요. Mountain Climbing, 등산. 자, 그래서 첫 문장 뭐였습니까? 단어의 출처와 그 출처가 된 쉐르파 부족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팩트를 전달하고 있는 현재 시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쉐르파는 단어가 쉐르파 부족으로 왔는데, 그리고 쉐르파 부족은 네팔의 동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the word Sherpa, 암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comes from이죠. comes from. 그래서 뭐? comes from the Sherpa tribe. Sherpa tribe로부터 왔다. and the Sherpa tribe를 줄여서 which, 그 다음에 the Sherpa tribe 단수니까 lives, 산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in the eastern part였죠. In the eastern part, 뭐의 of Nepal, 네팔의 동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Sherpa tribe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얘들이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뛰어온 good climbing skill.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뭐, 길을 잘 알아. 그 다음에 이제 호흡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 이 세 문장, 세 가지 장점 가지고 있는 기술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erpas, 이제부터 they 취급하죠. Sherpas가 have 한다. 무엇을? good climbing skills죠. good climbing skills. and they 생략해버리고 know, 뭘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습니까? their way죠. their way. 그들의 길이죠. 어디 주변의 길? around the mountains. 산 주변에,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복수 취급했습니다. mountains. And they know their way around the mountains. 어찌 알아요? Well 알죠. 잘 알죠. 자, 그 다음 문장의 특징은 also가 있었습니다. also. 또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기본 형태가 뭐였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되고, 동사의 형태. 뭐 일단 어려움을 겪다가 have a difficulty doing, have a trouble doing, have a hard time doing 이었죠. 그래서 breed의 형태 주의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 어디에서 라는 표현을 산들 높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they로 취급해서 시작하죠. They also have죠. 그들은 또한 have가 겪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They also have.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little difficulty죠. They also have little difficulty. 뭐 하는 데 있어서? breathing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 high up in the mountains에서. 산 높은 곳에서. Sherpas also have, also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장점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also가 붙어있는 문장은 제일 끝에 있어야 되겠죠. They also have little difficulty,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였고요. 그 다음에 ing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중요하죠. 이러한 세 가지 뛰어난 점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등반가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고용하기 시작하죠. 누구를? 쉐르파들을. 왜? 그들이, 그러니까 클라이머들이 뭐 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마운틴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therefore였습니다. therefore고요. 그 다음 문장의 주어는 마운틴 클라이머즈였습니다.
therefore, mountain climbers 가 started 했죠? 시작했죠? 뭐 하는 것을? To hire Sherpas. Sherpa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To help them.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할 행동. Climb the, climb Mount Everest. 이렇게 해가지고. Climb Mount Everest. 자, 여기서 therefore 대신 쓸 수 있는 거. Therefore 앞에 원인이 오고, therefore 뒤에 결과가 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고용하기 시작했다. To hire 대신에 hiring 가능하다 했고요. Start 성격 좋아서. 그 다음에 in order to help의 뜻이라 했고요. Help 때문에 climb은 climb과 to climb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them이 가리키는 건 mountain climbers다 라는 내용 꼭 정리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쉐르파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끌어 가죠. 누구를 이끌어 갑니까? 등산가들을 어디로? 산 꼭대기로. 그래서 A를 B에게 인도하다라는 구조가 lead A to B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쉐르파들이 뭐합니까? lead 하죠. 누구를? mountain climbers를. 어디로? to the top of the mountain으로. 됐습니까? 산 꼭대기로 인도해준다. 뭐 lead A to B고요. A를 B에게 인도하다.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로 인도해줍니다. 자, 다음 문장에는 뭐 선생님 기억나는 건 support라는 동사가 들어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셰르파들이 돕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또 climbers를 도와주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다방면으로 라는 문장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게 데이, 이번에 데이는 쉐르파, 여기에 이제 데이나 댐 같은 게 쉐르파즈를 지칭하는지 클라이머즈를 지칭하는지 구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쉐르파즈가 뭐한다? 서포트 해준다. 누구를? 클라이머즈를. 다방면으로 in many ways. They support climbers in many ways. 뭐 help의 의미라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뒷받침해준다. 자, 다음 문장에 시작하는 접속부사 중요하죠. 여기서 in many ways, 다방면으로 도와준다 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문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들이 두 가지 일을 한다라고 나오죠. 뭐 하고? 텐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머들의 백스를 뭐 해준다? 캐리해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결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for example로 for instance로 시작하죠. For example, 그래서 Sherpas put up tents였죠. Sherpas put up tents and they 생략해버리고 they carry climbers' bags. 그래서 다방면으로 도와준다는데 여기서 예를 들은 건 put up tents고요. 텐트 설치와 carry bags죠. 지문반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35라고 써 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 내용은 뭡니까? 쉐르파들이 자주 뭐라고 불리죠? 투명인간, 산의 투명인간을 불리는데 그 이유를 because로 붙이죠. 그래서 because 뒤에 사람들이 자주 보기 때문에 뭘 봅니까? 사진을 보죠.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 오직 누구만 있는 사진? 등산가들만. 어디에 있는 등산가들? 산 꼭대기에 있는 등산가들의 사진만 보기 때문에 Invisible People이라고 자주 불린다라는 문장이 다음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rpas are often called죠. 자주 불린다. 뭐라고? The Invisible People이죠. The Invisible People of Mountains죠. Of Mount Everest. Everest 산의 투명 인간들이라고 불리는데 그 다음에 불리는 이유를 because로 붙였죠. Because people often see죠. 사람들이 자주 보기 때문에 뭡니까? Picture죠. 픽처를 자주 보죠. 뭘 찍은 픽처? Picture of only the climbers죠. Picture of only를 넣었습니다. 오직이란 말. Only the climbers. Picture of only the climbers. 어디에 있는? At the top of the mountains죠. At the top of the Mount Everest. 예, 여기서 자세하게 다뤘던 거는 이제 뭐 수동태 있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주 불린다 라는 수동태 P 플러스 PP 썼고요. 그 다음에 invisible, visible 반대말. 그 다음에 전치사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people of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의. 뭐 저 앞에 보면 동격 of 본 적 있어. 동격 goal of finishing 이런 식으로 their goal of finishing 마무리 뭐 완주하겠다는 그들의 목표 이런 거 할 때 goal of finishing. 여긴 people of Mount Everest. 그 다음에 접속사 because, 뭐 as, since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로는 뭐 이거 picture
of only the mountain 아 뭐야 only the climbers at the top of the mountain 이런 전치사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심화 학습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산에 있어서의 셰르파들이죠. 그래서 셰르파's in mountain climbing. 그래서 the word Sherpa comes from 현재 시제라 했습니다. 반드시 from the Sherpa tribe, Sherpa 부족으로부터 왔고 which lives 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live냐 lives냐 in the eastern part of Nepal였죠. 네팔의 동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eastern part of Nepal.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which 이외에 and it도 가능하겠고요. 생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습니다. 사물 주어죠? 사물 선행사죠. Okay. which lives. 자, who도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does가 있는 형태. Okay. 그 다음에 Sherpas have good climbing skills. 좋은 등반 기술을 가지고 있죠. Climbing skills and they know 여기에 have가 똑같은 and they know their way around the mountains well 산 길을 아주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They also have 그들은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They also have a little difficulty 뭐 difficulty 해도 되겠고 trouble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a hard time, a hard time도 가능하겠죠. have difficulty doing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호흡에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어디에서? high up in the mountains. 산 높은 곳에서도, 고산지대에서도. Okay. 자, 이게 세 가지 장점이었죠. have good climbing skills, know their way around the mountains well, have a little difficulty breathing. 그래서 여기에 뭐 hence therefore 같은 거 hence therefore 뭐 본문에 있는 건 therefore였죠. Mountain climbers started to hire 고용하기 시작했다. hiring 가능하다 했고요. 셰르파들을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help climbers climb Mount Everest. 아이고. 예, 선생님 대충 정리해 스페인 틀린 거 알아서 고치세요. 예, help가 준사역 동사라서 목적어인 them, mountain climbers 잡아오면 되겠죠. To help mountain climbers climb the Mount Everest. 오케이, 그래서 이끌어준다라는 문장이 나올 차례죠. Sherpas가 뭐 해준다? Lead 해준다. 누구를? Mountain climbers를 어디로?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로 인도해준다. Lead A to B.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들이 등반가들을 많은 다방면으로 서포트 해준다 SUPPORT 됐습니까? 여기 데이에 대한 문제를 안 해놨네요. 데이에 대한 거 몰라도 쉘파스 데리고 왔다는 거 당연히 아셔야 되겠고요. 쉘파스 first support climbers in many ways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셰르파즈가 뭐 해준다? Put up tents and carry climbers bags. 그래서 텐트 설치와 그 다음에 가방 운반 같은 것들을 도움을 준다. 그래서 데이는 계속해서 셰르파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셰르파즈 셰르파가 리드하고 셰르파가 서포트하고 셰르파가 풋업하고 셰르파가 캐리하고 다 하네 뭐.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Sherpas are often called 자주 불리운다 수동태 the invisible people of Mount Everest 보이지 않는 사람들 투명 인간들 오케이 okay, 전치사 of people of Mount Everest 그 다음에 and since because people often see a picture of only the climbers 어디에 있는 at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에 있는 클라이머만 있는 사진 only 같은 거 넣었다 했죠. 여기도 조금 만져줘야 되겠네요. 뭐 여기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5가 거의 다 끝이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확인 문제 꼭 풀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구석구석 다룰 만한 게 있나? 뭐 얘도 다루면 좋겠네요. 일단 먼저 형광펜부터 칠해 놓을까요? 오케이, 뭐 애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요렇게 뭐에 할 얘기 있고.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about your job? 했더니 페이서가 얘기하네요. 페이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이 사람이 인터뷰이고 이 사람이 인터뷰어죠. 아 참, 이 사람이 인터뷰어고 이 사람이 인터뷰이죠. 했더니 Pacers have flexible balloons showing 뭐 했던 거 their finish time. 그다음에 이제 pit crew, 그러니까 세 명의 뭐 hidden people in sports를 한꺼번에 인터뷰하고 있네요. Pit crew는 a pit stop can be as short as 2 seconds, so the pit crew has to work in perfect harmony. 뭐 이런 거 맞습니까? 그다음에 so 뭐 이런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쉐르파, Sherpas like me. 쉐르파가 날 좋아한다는 아니겠죠. Have a little difficulty. 이 문장 중요하니까 뭐 나오네요. Have a little difficulty breathing high up in the mountains. 이런 거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inking right. Cheerleaders in football games. 축구 시합의 cheerleader들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 cheerleaders in football games도 hidden people in sports인 거죠. 이 제목 자체도 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고요. Although people usually don't think that cheerleaders are part of a football team. 여기 although 빼고 여기다 뭐 넣을 수 있죠. They play an important role.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거. 동사 play를 씁니다. Play an important role, play a big role in a football game by cheering at a game. They create team spirit. They also encourage their team and fans to do their job well. 뭐 요거는 이게 뭐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do their job이 가리키는 거. Do their job이 가리키는 거. Do their job이 가리키는 거. 대동사, 뭐 대동사 지칭 찾기입니다. To do their job well, cheerleaders need to be fit and strong. 그래서 목표로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목표로 하는 게 to do their job well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need to be fit and strong. They also need, also 또 떴네요. They also need to be good, to be good at jumping and dancing. 뭐 good at, 뭘 잘하다, 잘하는 이런 거 나오고요. Most of all, 자 most of all이 오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most of all의 뜻이 무엇보다도 우선, 가장 이런 뜻이죠. They need to work as hard as players. 뭐 중요한 내용 꽤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round world 볼까? In swimming 내용 파악. A tapper uses a long pole to help a blind swimmer swim. Okay, a tapper. 이 사람도 hidden people인 모양이네요. Uses a long pole. 무엇을 사용?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uses a long pole 하는 의도죠. 됐습니까? 뭐 칠하다 보니까 다 칠해져 버렸네. 내용 파악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in a race 내용 파악. A guide runner runs. 자 우리가 마라톤 레이스에 뭐를 봤어요. 근데 마찬가지 레이스인데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거기서는 페이서였는데 본문에서 다른 건 페이서인데 여기서는 guide runner가 나옵니다. Runs with a blind runner and helps him or her stay on the track. 오케이. 그 다음에 in blind football 내용 파 a shooting assistant tells 이런 사람이 또 있는 모양이네요. Tells his or her team players which direction to shoot.
오케이. 요거는 바꿔 쓸수 있는 게 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교과서 구석구석에도 중요한 내용 꽤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바로 한번 다뤄볼까요? 자, 지금 갑자기 너무 바빠져서 여기에 일단 표시는 다 했죠. 이따가 다음 동영상에서 짧게 이 부분 짚고 5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